자, 안녕하십니까. 신경 선생님입니다. 자, 3월 합평 12번에 대하여. 3월 모의고사를 시행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3월 모의고사 12번에 대해서 출제 오류가 제기되면서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요 문제죠, 요 문제. 문제가 요거였는데, 뭐 합성어 중에서 뒤에 있는 품사를 따라가지고 형성이 됐느냐, 단어가 뭐 이런 걸 물어본 건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출제 오류 이제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고, 하물며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해설 강의를 보면 이걸 정상적으로 그냥 해설을 했거든. 그래서 어떤 애가, 선생님 왜 오류를 찾아내지 못하는 겁니까? 요거부터 시작해서, 아니 선생님은 이게 오류가 있다는데 왜 이걸 맞는 걸로 설명을 합니까? 이러면서, 또 선생님 신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애는 선생님 보고 멍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연 신영규는 멍충이인가를 주제로 해서 더 나아가서는 과연 이 문제가 과연 오류가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기억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건 이런 거예요. 합성어를 전제로 해서 문제를 출제를 했죠. 그 다음 문제가 됐던 게 몇 번이야? 3번 선택지. 늦잠. 요건데, 그냥 일상적으로 보면은 늦 플러스 잠인데, 여기서의 잠은 명사이고 늦잠은 명사니까 요거는 뒤에 있는 품사를 따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선생님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합성어를 전제로 문제를 냈는데, 이 늦잠은 파생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거야.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합성어와 파생어가 뭔지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합성어라고 하는 게 있고 파생어라고 하는 게 있죠. 단어 형성할 때. 합성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뭐 플러스 뭐야? 어근 플러스 어근. 실질적 의미를 가진 말들끼리의 결합. 파생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근 플러스 접사. 그래서 접사라고 하면 접두사나 접미사를 말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게 뭐겠어? 이 늦이라는 말이 과연 어근이냐 접사냐에 따라서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가 갈리는 거겠죠. 그죠? 이 늦이라는 말이 과연 어근이냐 접사냐. 만약에 이게 접사로 문법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파생어이기 때문에 선택지 3번에 있을 경우 이 문제는 잘못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 늦을 만약에 어근으로 볼 경우에는 합성어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멀쩡한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됐던 거죠. 그죠? 자, 봅시다. 요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표준국어 대사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어사전이야, 국어사전. 국어사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 사전이 표준국어 대사전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늦, 뭐라고 써있느냐? 접사. 접두사입니다. 늦은 애 뜻을 더하는 접두사. 늦게 의미를 더하는 접두사예요. 이렇게 보면 이 문제는 오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럼 이게 접두사니까 늦잠은 파생어 아닙니까? 오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학교 문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선생님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이 보는 어떤 대학생들이 보는 국어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보는 책 중에 이광 교수님의 학교 문법론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국어 문법론이라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들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책입니다. 이광규 교수님의 학교 문법론. 학교에서 다루는 문법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해서 나와.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비통사적 합성어에 의해. 통사적 합성어든 비통사적 합성어든 둘 다 뭐야 어쨌든. 합성어지. 그 비통사적 합성어의 예로 뭐가 나오냐면 늦잠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통사적, 비통사적 이거 이제 문법 공부하면서 배웠을 거야.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자,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건 단어 형성할 때 우리 말의 어떤 단어 배열법에 맞는 거. 그죠? 그런 걸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고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면은 우리말을 만들 때, 어떤 단어를 형성할 때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규칙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죠. 그 중에서 뭐 부사 플러스 체언, 용언의 어간 플러스 연결음이 없이 그냥 용언 결합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용언하고 체언이 결합될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들어가야 됩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 문법 공부하면서 이런 거 배웠을 거야. 관형사형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나오는 명사, 체언을 꾸며줄 수 있도록, 명사 같은 체언을 꾸며줄 수 있도록 어떤 성격을 바꿔주는 그런 어미 형태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예를 들면 크다 플러스 집. 크집이야? 크집? 뭐예요? 큰집. 이렇게 가버리면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 들어가면서 앞에서 뒤를 수식해주는 이런 형태로 형성이 되죠. 여기서 큰집은 물론 우리 뭐 큰집, 작은집 할 때 큰집을 말합니다. 집이 크다 할 때는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작다 플러스 집이라고 해보죠. 작다 플러스 집. 용언과 이렇게 체언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작집이야? 작집? 뭐예요? 작은 집.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역시 은이라는 이런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늦잠 같은 경우에는 뭐 플러스 뭘로 분석을 할 수가 있을까? 이걸 만약 어근으로 본다면 늦다 플러스 집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네대로 하면은 어떻게 가야 돼? 늦은 잠이죠, 잠. 늦다 플러스 잠. 그럼 얘네대로 가면 어떻게 가야 돼요? 늦은 잠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늦잠이지. 은이 생략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비통사적 합성어의 사례다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학교 문법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이 경우를 한번 볼게요. 표준 국어 문법론이라고 해서 고영근 남기심 교수님이 쓰신, 이거 역시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대학생들하면 누구나 보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책과 이 책이 학교 문법을 규정하는 그런 책이 되는데 여기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합성법,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이 말이 나오고 이 사례로 뭐가 나오냐면 늦잠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설명에 뭐가 붙어있냐면 형용사 어간 늦이, 이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늦다라는 말의 어간으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지. 이게 늦다라는 말의 어간이라면, 어간이라면 절대로 접두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는 어근으로 보는 거야. 이 입장에서는 이게 합성어야 파생어야? 합성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 문제는 깔끔한 문제가 돼버립니다. 골 때리는 상황이죠, 이거. 표준국어 대사전, 국어사전에서는 파생어야, 학교 문법론 책들에선 합성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뭘 찾아봤냐면 국립국어연구원 답변을 찾아봤어요. 요거에 대해서 물어본 내용들이 있더라고.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 많이 출제가 됐었나 봐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내용들이 있어.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눈에 띈 게 이거였어요. 늦잠 첫사랑, 도대체 이게 합성어입니까 파생어입니까 물어봤어요, 누군가. 그랬더니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합성어다. 요건 합성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 걸 또 찾아보니까 늦더위 늦대다 늦잠이 여기 있습니다. 얘네들은 도대체 합성어입니까 파생어입니까? 똑같은 질문이야. 그랬더니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늦잠은 파생어입니다. 같은 기관에서 답변을 한 거야. 이렇게 답변을 했어. 덕을 때리는 건 뭐냐면은 세 번째 질문이야. 그러니까 늦잠이 파생어라고요? 누군가가 이제 답변 올린 거야. 그랬더니 선 이렇게 말합니다. 문법적 전제에 따라 단어 형성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늦을 어기로 본다면, 즉 어근으로 본다면 늦잠을 합성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늦을 접사로 본다면 요거 파생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얘네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합성어로 볼 수도 있고 파생어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야 지금.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알겠죠? 자, 그러면 결정적으로 결론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을 근거로 해서 만약에 이제 출제 오류의 여부를 따진다면 이거는 명확하게 출제 오류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학교 문법론에 따른다면 이 늦잠이라고 하는 거는 합성어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요. 이게 오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골 때리는 상황이야 이게.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국교육평가원의 수능 출제 지침서를 다 뒤져봤어요. 수능 출제 지침에 뭔가 답이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뭐라고 써있느냐. 출제 지침 중에 일부예요.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의 출제 보면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다 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수능의 출제 내용을 일치시킨다.
라고 명시를 해놨더라고. 그럼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뭔데? 이게 좀 골 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문법에 대한 세부 규정을 찾아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학문 문법 전반이 아니라 이를 교육용으로 정리해놓은 학교 문법 수준을 따른다. 이렇게 써있어. 그렇다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최종 결론은 물론 교육청이 내리게 될 겁니다. 교육청이. 결론적으로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하면서 이게 별 문제 없다. 학교 문법 수준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냥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게 파생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출제 오류 아니냐. 3번 선택지에 이게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제 그 입장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이 출제 오류에 대한 결정은 네가 할 거야? 교육청이 내릴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런저런 혼란스러운 뭐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는지 잘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신영규는 멍충이가 아니었다. 사실은 다 알고 있었다. 이 모든 내용을 선생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이상.